문자 1450번 항상 원의 반지시 나오면 원의 중심에 잡혀가고 반지름의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중심이 그렇지? 원인데 지금 원의 중심이 오케이 Y는 ESEA인데 이 원의 중심에 좌표가 Y는 이 원의 중심에 좌표가 Y는 EXE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중심의 X좌표를 small a라고 잡으면 우리 친구들 X는 A 잡죠? Y 좌표는 EA가 되겠지.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EA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 됐나요? 첫 번째 포인트는 Y는 EXE에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 좌표는 A, EA라는 거. X좌표를 A라고 잡았을 때 우리 친구들 Y좌표는 EA 오케이? 근데 이 원이 두 직선 그렇지? 두 직선 한 직선 뭐 X-EY 플러스 2는 0 뭐 또 다른 직선 뭐 X-EY 빼기 6 물론 X계수 Y계수 각각 둘이 평행하죠 우리 친구들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6은 0에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접한다는 건 그렇지 원에 반지는 거야. 그렇지? 원의 중심의 좌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거지. 원의 중심의 좌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렇지? 거리가 반지는 거 서로 같다는 거 우리 친구들. 그럼 먼저 이것부터 세워볼까 우리 친구들? 원의 중심의 좌표 A, EA와 직선 X 빼기 EY 플러스 2는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루트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네. 절대값 X자리에 A y자리 2a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그렇죠? 이놈은 루트 5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네 대뉴 친구들 그렇죠? 이놈도 먼저 구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놈도 중심 좌표가 a, ea이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반경식이 x 빼기 ea 빼기 6은 0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1 4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X 자리 A 넣고 Y 자리 EA 넣고 마이너스 4A 빼기 6 그러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A 빼기 6 절대값 그럼 이놈이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서로 같다는 거죠 반지름으로서 같은 거니까 접하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루트 5는 약 뭐냐 사라지고 곱해서 서로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3a 빼기 6과 같은 거지. 그럼 서로 부호 같았을 때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a 빼기 6 그럼 없었죠 친구들 그럼 0 a는 그렇죠? 마이너스 7이니까 a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0 곱하기 a니까 절대 마이너스 7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이때는 a가 존재 a는 a값은 없죠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 이놈이 양수이고 이놈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놈이 음수면 부호 반대로 3a 플러스 6 이항하면 마이너스 6a 이항하면 5가 되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친구들? 이때 원의 방정식을 받았으니까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a가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 콤마 그 다음에 A 자리에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네.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 우리 친구들 A가 마이너스 6분의 5잖아, 우리 친구들. 어디다 집어넣을까, 우리 친구들? 뭐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6분의 5. 오케이? 그러면 루트 5분의 우리 친구들. 플러스 플러스 되죠? 약분해서, 5, 3, 15, 16이 되는 우리 친구들 잠깐만 여기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2분의 5가 되죠 우리 친구들 오 죄송합니다 2분의 5에다가 1을 넣으니까 2분의 7이 되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2 루트 5분의 7이 되네 그러면 유리화시킬까? 루트 5, 루트 5 그래 오랜만이네 10분의 7 루트 5가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반지름은 10분의 7 루트 5가 되겠네. 좀 숫자가 안 이쁘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봐봐. A가 마이너스 6분의 5. 아, 이게 좀 지저분해졌어. 이거 보자. A가 마이너스 6분의 5면 2분의 5. 2분의 5 빼기 6이니까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0. 오, 맞네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X 플러스 6분의 5의 제곱
y 플러스 3분의 5의 제곱은 그렇지 반지름 r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5 100분의 7, 7에 49 49 곱하기 5니까 59은 250에다가 5를 빼니까 245 그러면 50분의 아니 20분의 49 20분의 49가 되겠네 오케이 지저분하게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꾸미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y는 2x에 있으니까 x좌표를 a로 잡으면 중심의 y좌표는 2a가 된다는 거 오케이 두 직선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뭐 중심과 이 직선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